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영빈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제가 자주 다니는 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주열 코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열 코치입니다. 요즘 상황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자세 불균형이나 근육이 뭉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맨몸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보통 사람이 앉아있을 때 혹은 어떤 작업을 할때 앞으로 기울여서 다리를 모은 채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엉덩이 옆쪽에 있는 근육이죠. 이 중둔근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리를 벌리는 근육이 약화되고 그거를 대신해서 여기 옆에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 위치한 장요근이라는 것과 이 내전근도 같이 단축이 되면서 자, 가만히 섰을 때 엉덩이가 살짝 빠지게 되는 이 전방경사라고 하죠. 요 오리궁뎅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 또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살짝 앞에 놓으시고요. 여기 전방에 살짝 안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몸을 앞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근에 힘을 주고 엉덩이 살짝 앞쪽으로 돌리시면서 중립을 유지하시면서요. 요 자세로 30초 정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려면 다리를 최대한 옆으로 벌리시고요. 팔꿈치를 바닥에 놓으시고 개구리처럼 간단하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상당히 하고 나서 허리를 펴기 쉽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번 내지 30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엉덩이가 빠진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몸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체까지 같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요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자 슈퍼맨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등 운동하듯이 턱을 내리시고 살짝 몸쪽을 가까이 하시고 위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는 중립으로 배에 힘을 유지를 하시면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들이마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팔을 90도가 아닌 120도 정도로 올리시고 이 벽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여기서 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짝 몸을 옆쪽으로 틀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가슴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훨씬 어깨를 펴기 쉬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맨몸 스트레칭 보여드렸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꾸준히 하시면 실제로 자세가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있는 LA의 인텔리전트 스트렝스 짐에 오시면 스트레칭 외에도 피트니스, 리프팅, 그리고 크로스핏 같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제대로 똑똑하게 가르쳐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 신주열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